좋은 아침입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또 남아주시고, 자연치유를 위해서 우리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 자연치유에 대해서 또 많은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나를 어떻게 치유하실까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이해할 것인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람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순종하게 하십니다. 맞을까요? 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나를 순종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창조했고, 그 말씀이 나를 만드셨고, 그 말씀이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또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도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치료에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올바른,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20년 이상을 봐왔지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살려 주시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치유를 그 말씀을 통해서 꼭 체험하시길 바라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제가 안식일 문제와 양심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혹시 찾기 힘든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제가 오늘 여러 말씀을 찾아드리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분들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시면 사도행전이라고 해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써 있죠. 사도의 행전이 바로 그 책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빨간색입니다. 17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어떻게 써 있죠?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상고하거니와. 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이 세상에 단지 두 편만 남게 된다고 써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여러 종류가 아니라 단지 두 편만 존재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써 있어요. 우리 한번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맨 마지막 책입니다. 성경 가장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무엇을 지키며 그랬죠?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우려고 바닷물에 위에 섰더라. 네.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이두 편만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누가요? 사단 사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우리가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지. 네.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지, 어떤 증거를 갖고 살 것인지, 어떤 계명을 지킬 것인지, 인간의 전통인지, 아니 하나님의 계명인지, 이두 싸움 중에서 우리 어떤 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것은 바로 우리의 결정의 몫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도 14만 4천인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의 특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12절을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 정확하게 써 있어요. 성경에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그 남은 자손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써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킹제임스라든지 흠정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늘에 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과 이해 속에서 때때로 이렇게 올바른 성경의 말씀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치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어떠한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된 치유거든요. 믿으시나요? 진정한 자연치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자연치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얻는 것이 진짜 자연치유입니다. 자연치유는 말씀 따로 있고 치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 진짜 자연치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는 반드시 표가 있어야 돼요. 맞나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반드시 표가 있어야 돼요. 마귀도 표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도 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떤 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어떤 인을 갖고 살아야 될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인이 쳐지면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온전히 그분의 것이다 라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십일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분께 던져드리는 그 삶이 진짜 신앙이거든요. 네.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써 있습니다. 13장 17절을 보면 짐승의 표에 대해서 나와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으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러한 상황들, 과연 이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 전개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들이 핍박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까,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사단이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제시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 있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누구라고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몇이라고 했죠? 666이니라. 이 666이 정확하게 쓰여져 있어요. 정확하게. 비카리우스 힐리데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를 하나하나를 숫자로 풀어보면 666이 나옵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혹시 원하시면 네, 공부하시고요. 자, 여기 사단은요, 이 세상을 힘들게 만들어요. 어떻게 힘들게 만들까요? 경제가 힘들어지게 만듭니다. 경제가. 그래서 여기에 궁극적으로 사단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경제를 힘들게 만들어서 매매권을 장악해버려요. 경제를 힘들게 만들고 먹고 사는 문제를 힘들게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맞나요? 돈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 시스템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부터 연세 있는 분들까지 연금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이 세상에 돈이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구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어떤 은행 제도라든지 돈의 시스템, 이런 경제적인 노예로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여기 보시면 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경제를 계속해서 쪼여갑니다. 선진국일수록 더 그래요. 돈의 시스템 속에 사람은 경제적 노예 속에 그 삶이 구축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은 공격을 하겠죠.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너희가 알아서 선택해라. 그게 바로 짐승의 표와
그 결과의 환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고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온다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구라파 지역인 유럽에서 올라온 짐승을 뜻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미국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짐승 가운데 작은 뿔의 활동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의 활동이 이 세상의 경제와 모든 것을 장악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그 어떠한 특징 중에, 짐승의 특징 중에, 적어도 5가지 이상, 10가지, 그 정도 가까이 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날짜를 바꾸고 때와 법을 바꾼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다니엘서 7장을 가서 볼까요? 다니엘 7장. 다니엘서 7장을 가서 보시면 7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장 25절에 가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자를 어떻게 하며 그랬죠? 네,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여기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무엇과 무엇을요? 그럼 무엇과 무엇을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보면 한때, 두때, 반때, 이건 아람어로 기록된 이단이라는 그 때는 1년입니다. 1년이란 이 기간은 360일 곱하기 셋때 반은 42달, 1260일이에요. 성경에 42개월 또 1260일 충분히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한때, 두때, 반때를 사용했어요. 즉 1260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어느 기간인 줄 아세요? 기간이 중세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이 바뀐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눈이 띄어 계시면, 역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사단의 활동과 잘못된 이 시스템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때와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이 공격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럼 먼저 창세기 2장을 가서 볼게요.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제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정말 제 양심이 그대로 믿고 있고, 제가 하나님의 치유와 그 역사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시고 진리로 나를 이끄시는 그 말씀을 성경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진리를 말씀하실 때그 진리에 순종하게 되면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된다. 그것은 우리의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시되세요. 2장에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몇째 날에 그랬죠?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몇째 날에 복 주셨죠? 일곱째 날을 네, 복 주셨어요. 그리고 이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고 성경 기록에 쓰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이라고.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안식일은 유대인으로 구성되기 이전의 안식일입니다. 태초부터 제정된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사람이 죄짓기 전에 만들어진 게 안식일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안식일이 과연 어떤 날인가? 안식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안식일의 날짜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예요. 안식일이 무슨 의미냐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모든 걸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날 안식일을 하나님이 키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도 원래 재림교인이 아니고 저의 뿌리는 재림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요. 제가 신앙도 없었고 저희 가족 아무도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냥 성경대로 이렇게 살아오는 사람들인데 정말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왜 사람들은 안식일을 딱 안식일을 지킵니다라고 하면 전화를 툭 끊어버릴까? 네, 제가 1년에 뭐 상담 전화를 참 많이 받는데 아 당신 어떤 종교냐고 하면 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인데요 하면은 저는 상담하다 말고 뚝 끊어버려요. 수없이 어쩐 때 처음에는 제가 상처를 좀 받았었어요. 야, 이게 뭐지? 정말 내가 성경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그렇다고 내가 이상한 거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 건데 그렇죠? 십일금 내고 안식일 지키고 예수님 믿고 그냥 말씀대로 살자고 나는 믿는 건데 왜 사람들이 나를 너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 전화를 툭 끊어버릴까? 이단이라고 할까? 그래서 문자로 와요. 어떤 교회냐고 해서 안식일 지킨다고 하면 혹시 이단교회시네요 하고 뚝 끊고 이제 다시는 전화가 안 옵니다. 근데 나중에 문자가 돼 있으니까 전화 한번 또 와서 보면은 이상 그 사람이었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사실 적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겪어보니까 이제는 그게 아예 면역이 돼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예 물어보는 분은 제가 정확히 말합니다. 제7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7일. 왜냐하면 어차피 마음속에 그런 편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어떤 제가 종교나 교리나 어떤 신학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 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왜 도대체 이 안식일이 사람들에게 증오거리가 됐을까?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안식일이라는 말만 나오면 사람들 마음이 뒤집어지고 화가 나고 그렇죠? 마치 언제와 똑같냐면 중세시대와 똑같아요.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단 취급을 받았잖아요. 마녀사냥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었어요. 여러분 1260년 동안 몇 명이 순교한 줄 아세요? 거의 1억 명이 순교했어요. 1억.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거의 5천만 명 이상 1억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화형대에서 죽고 굴에서 죽고 처형당하고 사형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들이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오직 성경을 그대로 마음속에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단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의 역사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정말 신기하다. 주변에서 보니까 왜 저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신실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왜 죽지? 그렇죠? 여러분 같은 걸 생각 안 나시겠어요? 만약에 뭐 저는 아니지만 우리 실장님이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뭐 안식이 지킨다고 순교를 당해요. 막 이제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저렇게 좋은 분이 저렇게 성경대로 사는 분이 왜 죽어야 되지? 한 분이 그렇다면 이해 안 가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계속 생겨요. 팀장님도 그렇고 우리 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합니다. 너 그렇게 지키지 말라니까? 왜 그렇게 해? 너 그럼 죽어? 여러분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3장의 이야기 정확히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길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과 삶. 그런데 그 중세시대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가들은 말해요. 역사는 반복한다. 그 역사를 보면 정말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아무 죄의 몫을 찾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안식일을 지키고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사랑하고 그 믿음을 고수하는 그 이유만 하나로 사형당했어요. 화형대에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정말 아니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무리 양심이 동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이거는 진리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죽은 것들을 마음속에 오히려 애도를 합니다. 저런 사람이 죽으면 누가 하늘가? 그렇죠? 그런 훌륭한 사람이 단지 성경 말씀 믿는다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온 세상에 퍼진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확산된 거예요. 어떤 표현을 하는 줄 아세요? 당신들 우리 아무리 핍박하고 죽여도 우리 진리는 절대로 침체되지 않는다고.
우리의 피는 진리의 씨앗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피는 무엇의 씨앗이다고요? 진리의 씨앗이다.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계몽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간직하세요. 그 진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사단 싫어하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하루는 지구의 자전입니다. 지구가 제자리 도는 게 하루에 어떠한 자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1년은, 한 달은 지구가 무엇을 도는 거예요? 달이 지구를 도는 거죠. 네. 그 다음 1년은 지구와 달이 태양을 도는 거죠. 그렇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죠. 태양이 같이 도는 거죠. 그 태양을 주기로 해서 도는 것을 1년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1년, 한 달, 하루 말고 일주일 제도를 심어놨어요. 우리 창세기를 보시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설정하셨습니다. 7일 주기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일주일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우리가 그 시스템에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 외에는 7일 제도를 말해놓은 책도 없고 그러한 논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7일의 기원은 성경에서밖에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고요. 그 제도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가 났을 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새에게 밖에 내보냅니다. 내보내서 잎사귀를 따오게 하죠. 그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정확하게. 그 다음에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너희가 나를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리시는데 일주일이 되는 6일째는 얼마나 주셨죠? 갑절을 주셨죠. 그래서 갑절을 주셔서 그날만 만나가 썩지 않도록 오멜이 아니라 네, 그 배를 주셨어요. 어떤 인간의 역사도 주일 제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제정하신 이 특별한 날은 재강조를 해서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올바른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돼서 안식일을 어떻게 해서요? 안식일을 어떻게 해서 지키라 그랬죠?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성경 말씀이죠.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맞죠? 네.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엿새 동안 내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 안식일은요. 밑에 보시면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러분 안식일은 나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것도 아니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인데 여기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난 거, 호흡을 하는 거, 숨을 쉬는 거 누가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가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분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내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안식일만큼 하나님의 누구의 것이라 했죠? 나의 것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거 누가 주셔서 쓰는 거예요? 돈 쓰는 거 내가 벌어서 쓰는 걸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에게 혈액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맞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표현하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내 삶 전체 내가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하나님께 나는 모든 걸 드렸어 라고 이 믿음을 표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게 십일금이에요. 십일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십일금 제도. 십일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렸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십일금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표예요. 그래서 십일조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십일조를.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지키는 모든 날이 안식일인데 핑계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십일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나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계명, 다른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고 표시한 것이 있어요. 나의 것이라고. 그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십일금과 십일조, 이 십일금에 관련된 모든 돈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7일 안식일도 나의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진짜 믿음의 표현인데요. 이런 십계명을 보면 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이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무슨 계명 말씀하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 섬기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 수많은 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됐죠? 죽었죠. 그렇죠? 우상을 섬긴 사람도 어떻게 써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도둑질하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안식일 계명도 다른 계명들처럼 똑같이 주의가 필요한 계명이라고 여기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창조주가 주신 인, 표 그리고 마귀의 표가 반드시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갈멜산의 엘리야가 850인의 그러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앞에서 혼자 하나님을 섬겼죠. 혼자. 네. 너희의 섬길 자를 어떻게 알아? 머뭇머뭇하지 말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택하고 그리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택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받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도 오늘날 나와 내 아버지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선택해라.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백과사전에 보면 교황이 계명의 넷째 안식일을 첫째 날로 바꿨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존중하는 것은 자기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을 인정하는 표를 받게 된 것이다 라고 그 표에 대한 단어가 정확히 써 있어요. 제가 아주 많은 자료가 있지만 그런 자료는 오늘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결국 역사를 보면 중세기에 수많은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원래는 이교 국가였어요. 그렇지만 기독교로 322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개종을 하면서 325년인가요? 321년, 네, 개종을 하면서 이제 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이교도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우상을 갖다가 그 교회 앞에 놓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타협의 정책을 이제 로마 제국에서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으면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란이 왔을 때 뭐를 바꿔버릴까요? 계명을 바꾸겠죠. 자 보세요. 7장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7장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아까 읽었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무엇을요? 법을. 네. 여기 이 두 가지 계명이 있어요. 어떤 계명과 어떤 계명일까요?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십계명을 딱 열어보면 정확히 십계명에는 둘째 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고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바꿔버렸어요. 둘째 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아예 삭제. 그렇죠?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단어를 주의를 성수하고라는 단어로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렸어요. 주의 성수로. 여러분, 주의 성수라는 말은 성경에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는 기록입니다. 주의를 성수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꾸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준 날도 아니에요. 주의 날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사실은 주의 날이에요. 원래는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이 날을 썼을 때 그날이 안식일이었더라고요. 찾아보면 쭉 찾아보면은 사도 요한이 말한 주의 날이라는 이 단어가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날 그날 계시를 봤어요. 그날 반모섬에서 그 크기가 10km, 11km 되는 그 섬 안에서 그 돌이 그 많은 무수한 돌이 있는 그곳에서 그때 무엇을 계시를 봤냐면 그 안식일마다 엿새 동안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황제가 와서 너 왜 일요일 날 일 안 해? 아, 안식일 날 왜 일 안 해? 그리고 일요일 날 왜 너는 그렇게 일하고 안 지키냐라고 해서 따졌을 때 그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의 날이라는 단어를 더 강조해버렸어요.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하셔. 그 주의 날이 다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라고요. 토요일이라고 거기에 있어요. 토요일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안식일이 언제 잊혀졌고 언제 바뀌었고, 이런 믿음은 같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하늘 가는 건 다 같은데 왜 이것을 바꿨어요? 사단의 속임수는요, 정말 놀랍습니다. 사단의 속임수는 정말 놀라워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사람들에게 중요성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제가 우리 하윤이에게 너무 커서 그렇고 하윤이에게 야, 너 방하윤이야? 하면은 아니에요. 막 그래요. 이제 방하윤이야. 엄마한테 물어봐. 아빠한테 물어봐. 너 방하윤이라니까? 그럼 얘가 벌떡 뛰어버려요. 아니라고. 네. 아니라고. 왜요? 이름이 뭐니까? 김하윤이니까. 맞죠? 당연한 거 아닐까요? 왜 김하윤을 방하윤으로 바꿔놓고 얘를 자꾸 혼동시키냐고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재밌는 데 데리고 갈게. 앞으로 넌 방하윤 하자. 아무리 해도 애가 속지 않습니다. 그렇죠? 속을 수가 없어요. 아빠가 있으니까. 근데 아빠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런가? 아무도 나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김하윤은 방하윤이 될 수가 없어요. 아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표를 간직하고 어떤 인을 우리가 찍혀줘야 될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경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 20장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12절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찾기 힘든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 1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윤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겠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살게 되는 계명.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의 울타리입니다. 즉 여기 보시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윤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무엇을 삼았다고요? 표징을 삼았다. 이게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의 말씀이세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과 나의 표징, 방씨가 될 수 있고 김씨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표징은 안식일에 우리의 표징을 주셨어요.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모든 10가지 계명 중에 기억이라고 하는 동사를 쓴 것은 안식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이것이 잊혀질 때가 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이것이 이단 취급받을 때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중세시대 때 그렇게 됐었어요. 중세시대. 그 다음에 20장 20절을 보시면 또 나의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제도 말고도 무슨 제도를 주셨어요? 할례 제도를 주셨어요. 양피를 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속적인 것, 세상의 모든 때를 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에
부활하신 날 예배 드리라고 한 말씀은 제가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제가 성경을 10번 이상 읽었어요. 부활한 날 너희가 주일을 성수해라 라는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 수 없어요. 혹시 있으면 저에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으면. 근데 저는 찾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제 개념과 제 판단대로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어요. 내 생각을 짜서 이것을 나에게 맞추기보다는 성경에 굴복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앞으로도 저는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것이 틀려도 성경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받아들일 용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진리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성경에 부활하신 날 예배 드리라는 말씀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단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활을 기념으로 성찬식을 한다.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기념하여 뭐를 하라고 했어요? 성만 예식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만 예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침례식을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 의식이 우리가 예수님 올 때까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의식입니다. 침례와 성찬예식. 그런데 이 중요한 계명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 그래요? 십계명을 바꾸기 위해서, 통째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다니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 통째로 네 번째 계명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위해서 말씀한 적이 없어요. 내가 부활했으니까 앞으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라는 말씀이 없어요. 앞으로 너희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주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떤 신학 박사도 찾지 못해요. 제가 수많은 신학 박사님에게 이야기하고 편지를 쓰고 또 그걸 찾아달라고 했지만 결국은 한 분도 찾아주지 못했어요. 부활절이 그리고 진짜 지켜야 될 날이지. 중요한 계명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질서가 있어요. 뭔가 바꾸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그것을 인식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이 완전하신 것처럼 그분의 계명도 완전하세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나요? 의문의 율법이 바뀌었죠. 의문의 율법은 바뀐 게 아니라 성취된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드리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 짐승이 되신 거예요. 모형과 실체가 만난 것뿐이지 바뀐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로마가 열 나라로 분열됐을 때 올라온 작은 뿔로 그 성격과 맞아야 되는데, 언제, 얼마큼,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박해를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맞는 것이 진짜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구소련, 뭐 사람들, 히틀러 누가 뭐 이렇게 적그리스도 그런 사람이 말했지만 성경에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 기간까지 심지어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격할지까지 써 있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다시 우리 한 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는데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20장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칠게요. 보면 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고 이는 엿새 동안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이유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순종의 표고 순종의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 많은데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성경에 써 있었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해야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맞나요? 우리 예수님 믿게 되면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는다는 것은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 하나님 믿을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참된 믿음은 어떠한 그 선택의 구분이 딱 왔을 때 결정이 돼요. 지금 그냥 우리가 대충 믿을 수 있지만 정확하게 나에게 너 어느 날 섬길래? 누구를 섬길래? 딱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순종할 것이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의 유전과 인간의 전통을 훨씬 더 높일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어떤 교리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운명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생명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행복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그분의 창조하심을 믿을까? 그분의 역사를 믿을까? 이게 바로 이 안식의 문제에서 포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경배받아야 할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배받아야 할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배할까요? 왜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 보세요. 창조주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있어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창조주에 대한 시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교리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교리가 아니에요. 절대 저는 안식일을 교리로 생각하지 않아요. 안식일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 마음에 새 마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돼요?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잖아요. 아무리 사랑합니다 해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돼요. 가짜 사랑이 있어요. 가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뭐하라? 네, 계명들 지키리라 했어요. 마음으로 느끼는 사랑이 행동에 전달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행동에 전달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나에게 능력이 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창조 상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한 것들 이러한 하나님의 천연계 속에서 절대로 핑계치 못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계명이 전쟁의 이유, 넷째 계명이 사실 경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가장 싫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자기가 뭘 받아야 되니까? 경배받아야 되니까. 넷째 계명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면 저는 사실 제가 성경 말씀을 다시 공부해야 돼요. 저는요. 그렇죠? 그리고 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개념을 믿고 제 가치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이 기별의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면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 기별이 진짜 맞다면 이 기별을 선택하지 않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자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자신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기록을 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믿을 것인지 인간의 전통을 믿을 것인지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설정을 해야 돼요. 체크를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대충 인간의 전통과 섞여서 믿을 것인지 정확히 올바르게 믿고 싶다면 우리는 성경을 열어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일 의무가 있고 받아들일 충분한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되시고 정말 진정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넷째 계명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다라고 약속한 기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 주신다고요?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표를 찍어놓는 안식일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